보통 일반적으로 한 시즌 끝났을 때 네. 뭐 중반은 가야 그래도 7무 정도가 나오는데 많은 무승부가 있습니다. 아! 들어가! 저희가 바로 이 장면 직전에 이렇게 되면 역시 치고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.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. 주민규가 득점을 만들어서 경기를 뒤집습니다. 경기였는데 또 연장 게임 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지친 경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옆에서 파이팅 넣어주고 한 발씩 더 뛰자고 이런 응원에 또 저희가 또 이길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로 반전이 될 것 같으신가요? 뭐 일단은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어가지고 감독님한테 좀 혼을 많이 났는데 그거 이제 공격수들이 또 좀 정신 차리고 좀 경기장에서 찬스 왔을 때 좀 집중했었던 게 연속골로 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 기록을 오늘 주민규 선수가 깨주셨습니다.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? 아니 전혀 몰랐고요. 일단은 감독님이 99승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 100승을 빨리 채워드리고자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또 이제 감독님이 앞으로 감독님 생활하시면서 또 100승에 제가 기여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경기 가고 그럼 한마디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저희가 항상 경기 잘해놓고 비기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또 경기도 잘하고 이기는 경기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